저도 뭐 이거 끝나면 전화가 아마 폭탄이 올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폭탄 오고요. 지금 촛불 집회에서부터 지금 한 몇천 통도 더 왔습니다. 이런 거 검찰, 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하고 비겁한 짓 이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협박도 하지 않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후보께서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온전히 못한 장관 후보자로서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감정적인 그 정말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될 제2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후보자 배우자께서 연천군 원당리 388-2번지에 땅 투기하신 거 있죠? 땅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땅 가지고 있지 않나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 투기라고 지금 말할 농지, 수는 없습니다. 농지 전용해서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뭐 캠핑장도 들어올 거 알고 온천 들어오고 번지점프장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약 한 700몇평 정도의 땅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배우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국민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장관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천에다가 뭐 땅 거기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후보자는 2016년 10월 4일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 법은 주로 대상지가 고향 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